헌법 제79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죠. 2항,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 사면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어요.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일반 사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형, 복권, 사면 중에서도 일반 사면만, 특별 사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의, 협의의 사면권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에 형사 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송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 원수의 특권이다. 그다음에 광의의 사면은 협의의 사면은 물론이고 요 위에서 말한 감형과 복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고의 효과를 상실시킨다든지 형 집행을 면제시킨 이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게 법을 그러니까 형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다음에 형소법 그 체계를 잘 모르고 그러면 형법을 배울 때도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그 원래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그래서 범죄와 형벌은 그 법률로 정한다. 그게 이제 형법에서 형벌도 형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데 그것도 이제 후반부에 있고 시험도 자주 출제되지 않아서 형법을 또 공부해도 이런 걸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한번 그 형법 교재를 참고해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마서구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신문에 그 칼럼을 실었는데 그 칼럼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칼럼하고 형법 교재를 이렇게 짬뽕 시켜서 요약을 했는데 요 자료도 제가 그 카페 유튜브 자료에 올릴 테니까 거기 참고해서 예를 들어 이제 선고유예라든지 집행유예라든지 사면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서 그형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왜냐면 이게 또 시험에 계속 나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면의 효과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보시고 그게 이제 그 효과들을 이제 좀 같이 살펴보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먼저 우리가 저번에 형법 12조에서 이제 형사 절차를 같이 한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갈때 어떤 이제 범죄 사건이 있으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그 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이렇게 인정될 때그 보통 객관적 혐의가 인정될 때 수사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사가 쭉 진행돼서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든 기소든에 의해서 수사가 종결이 되고 기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 여기는 그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형 선고를 하고 이제 범죄가 인정돼서 그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대법원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죠. 그럼 형이 확정되면 여기서부터 형 집행 단계로 가죠. 그러니까 내사 수사, 기소, 공판 절차 그다음에 형 집행 절차로 가는데 이 형을 선고할 때그형 집행은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 이제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범죄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나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경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제도가 이제 형법에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선고유예라는 제도하고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형을 집행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지났는데 아주 모범수로 잘 생활하다 보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어떤 판단을 거쳐서 그 남은 기간을 그 밖에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간을 사고 치지 않고 하면은 형을 집행을 다한 걸로 봐주는 제도죠. 요거는 이제 쉽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뭐예요? 범죄가 인정되지만 요거는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이렇게 좀 범죄가 좀 경미한 범죄인데 범죄는 인정되지만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그 형의 집행을 일단 유예를 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사고를 안 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그 효과가 있어요. 형 집행유예. 그러면 선고유예는 뭐예요? 선고유예는 형 선고하는 것 자체를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기간이 요거는 이제 집행유예보다 더 형벌이 그 경한 경우,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를 이렇게 선고할 경우에 형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그 아무런 사고 없이 딱 하게 되면은 그 면소의 효과, 형식 재판으로 면소의 효과를 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감옥, 그러니까 일단 그 감옥에 안 가게끔 하는 어떤 이런 제도들이 형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규정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사면을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보면 보통 유죄가 인정되면 그 죗값에 맞는 형을 정하고 죗값으로 보통 형법에는 뭐가 규정되냐면 가장 경한형이 벌금 5만 원에서 가장 심하게는 사형까지가 있는데 이 죄값에 해당하는 형을 판결로 선고를 하고 형 선고 그다음에 아까 그 상소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대법원 판결이 되면 판결이 확정된다 그랬죠? 그럼 확정되고 나서 형을 집행 이렇게 가는데 집행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안 보내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임을 인정해 형까지 정해놓고는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기간을 2년간 지켜봤다가 이제 형법 59조 60조에 규정됐어요. 뭐 궁금하신 분은 요 조문 확인하시면 되고 2년간 이제 큰 잘못이 없으면 아예 면소의 효력을 형법 60조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선생님, 면소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아니면 확정 판결이 이미 있어.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건 아예 그 유무죄 실체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무죄 실체 판단을 그냥 면소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그 선고유예를 받고 2년간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면은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선고유예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고유예 판결이 있고 유예 기간이 2년이 경과하면 이와 동일한 그 면소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가운데에서 피고인의 가장 유리한 판결이 선고유예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선고한 여기는 선고를 유예하고 2년 경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는 거고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형법 62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형을 정해두고 그 형을 판결로 선고하는 것을 선고유예와는 다르게 집행유예는
형을 판결 선고까지는 하고, 다만 집행만을,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을 유예하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잘 보세요. 집행유예는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문이 나오지만, 선고유예 같은 경우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이렇게만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이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 형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고된 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제 더 이상은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을 집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치게 되면 어떻게?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바로. 그다음에 선고유예는 형 선고가 보류된 것이므로 유예 중에 사고를 치면 법원이 이제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고된 형을 집행에 들어가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그 다음에 집행유예의 효과로서 무사히 경과했을 때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과도 안 돼요. 이게,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 경과하면. 그랬을 때, 사면은 그럼 뭐예요? 사면법에 따라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벌권을 면제 경감하는 것으로 아까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형 선고를 소멸하는 거. 이렇게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고 이제 그 전과도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게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누구나 다에게, 거기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 다에게. 근데 특별 사면 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되면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되고,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되죠. 검사 단계에서. 그래서 형 선고의 실효를 받은 형의 선고를 사실,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소멸함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8조 1항 2호에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으로서 형 집행 면제와 특별한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예외로 이렇게 다시 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형 집행 면제는 형의 집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의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형 집행 면제고, 근데 특별한 경우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 사면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집행유예나 선고 그 여기는 이제 그 감옥에서 살고 있는 상태. 근데 형 선고 실효를 하는 특별사면은 감옥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경우에 그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할수 있는데 이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 때는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것으로 전과도 이제 없어지게 하는. 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 선고의 효력 상실이 뭔지, 그 다음에 형을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게 뭔지, 이런 개념을 이렇게 좀 느끼면서 이제 효력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협의의 사면권에는 일반 사면, 그 다음에 특별 사면 이렇게 있는데,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아까 보셨죠?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고, 특별 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게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행하는 사면이니까 이것도 이제 절차적 요건이 있는데, 헌법상 국무회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무회의
89조 9호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일반 사면 아까 헌법에 규정돼 있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대통령령. 대통령이 행한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행. 그러니까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되기 때문에 일반자가 들어가면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아직 형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공소권 소멸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이게 구분이 돼서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일반 사면권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일반 사면권. 그 다음에 특별 사면, 아까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을 면제하는 사면이라 했죠. 그래서 특별 사면은, 자, 이 요건 중요해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상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이것도 그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면제. 남아있는 이미 형 선고를 받은 특정인이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형을 이제 그만 살고 나오게끔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자, 이게 이제 효과들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법에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면법 제가 이렇게 규정 그 조항을 쫙 해놓고 그 옆에 기출문제를 달았는데 최근 기출문제 엄청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냥 외우면 잘안 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자료 그 요약해놓은 거 그거 토대로 해서 이렇게 요 부분들을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를 하시고 요 부분들을 효과들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 일반 사면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 령은 일반자 들어가면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는 아까 일반 사면만 받아야 하나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대통령이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 거쳐야 하고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상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일반 사면뿐만 아니라 특별 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사면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죠. 그 다음에 감형은 이제 광의의 사면인 거죠.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주는 국가원수의 특권이고 복권이라 함은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그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사면권의 소급표가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 소급표가 인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출제가 되냐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도 형 선고에 의한 기성의 요건은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설명을 토대로 해서 사면법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시면은 그 사면법은 충분히 이렇게 그 이해가 되고 그 시험에 출제대로 다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 헌법 제79조 같이 살펴봤습니다.